안녕하십니까. 오늘 윤희님이 좋아하는 목살 구이와 비빔면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살 그리고 비빔면 제가 만들고 윤희님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가 쫙 났어요. 지금 이제 목살을 보려고 합니다. 네. 저는 이제 좀 많이 제가 윤희님을 위해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멀티가 어느 순간부터 가능해졌습니다. 그래서 도토리 비빔면도 함께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겠습니다. 네. 동시에 된다는 거죠? 네.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목살을 어떻게 언제 뒤집어야 되는가. 여기 보십시오. 여기 보시면요 지금 네 보시면 아직 멀었습니다. 알겠습니까? 네. 그 발판 하나 가져올까요? 네. 발판 하나 갖다 놓을게요. 제가 드는 것도 저도 귀찮아요. 잠시만요. 올라가시죠. 저희도 다 했습니다. 지금 아직은 뒤집으면 안 됩니다. 이 지금 익지 않은 이 여기서요. 이 면에서 육즙이 나오는 그 순간을 포착해가지고요. 그때 뒤집어야 됩니다. 그때쯤 뒤집을 때는 앞에가 선생님이요? 선생님이 아니고. 여기 왔어요. 예? 여기 없어요. 여기 없어요? 네. 그래도 해야지. 자, 여기로요. 자. 와. 노릇하게 구웠지? 됐지? 이럴 때 뒤집어야 되지. 알겠습니까요? 은희님, 양파, 야채도 안 드시죠? 네. 좀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. 자. 이거를 아따 튀기는 거 아니에요? 아닌데. 어. 절대로 불 세기를 약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알지? 그럼 맞죠? 네, 소금으로 그만하셔도 돼요. 알겠습니다. 절대로 불 세기를 조절하지 마세요. 이렇게 얇게 잘라는 건 유진님이 얇은 거를 좋아하시거든요. 네. 더운지죠? 네. 요리하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신지를 네.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. 네. 미안해요. 저는 벌써 보여요. 네. 옆에 있는 사람도 네, 덥네요. 네. 네. 이게 한 번도 제가 음식 만드는 동안에 네. 이렇게 더운 줄 몰랐죠? 네. 촬영을 통해서 알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. 맞아요. 자, 여기 물이 끓고 있잖아요. 이제 빨리 도토리. 더워라. 더워요. 살려, 살려. 네? 잠시만요. 됐어, 좀 내려가세요. 내려. 멀리서 볼게요. 이렇게. 네. 누가 맥히지? 저도 좀 뭔가 된 것 같죠? 요리를 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고기 반찬 자, 윤희님 목살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이렇게 복방 복근쪽으로 찍어야 되는데 해가 해 맛이 어떤가요? 가위 줄까? 가위 줄까? 네, 가위 주세요.
위험한 행동입니다. 위험한 행동입니다. 위험한 행동입니다. 위험한 행동입니다. 여기서 먹방 여기다 어떻게 할까요? 자, 김가루도 아니 그냥 여기 비빔장 있고요. 네, 모자이크 괜찮아요. 비빔장 더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면치기 들어가나요? 응. 김치 필요 없습니까? 응, 매워요. 매워요? 응. 와, 됐다. 와, 맛있네요. 그 요새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이 있다면서요? 네, 하이큐. 네. 하이큐 어떠세요? 진짜 재밌습니다. 왜 재밌죠? 원래 배구에 아예 관심이 없었는데 계속 경기 한번 보고 싶어요. 아 그래요? 진짜 재밌어요. 아 그래요? 네. 어 그럼 다음에 김연경 선수 경기하는 걸 한번 보고 리뷰하는 것도. 아 좋습니다. 네, 하이큐 리뷰하는 거. 하이큐 다 끝났나요? 네. 계속 연재 중입니다. 연재 중이에요. 일단 시즌 나온 거 다 봤나요? 네. 하이큐 선수 중에서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? 네, 되게 자주 먹는 이 비빔면을 먹어봤는데요. 목살도 먹었잖아요. 목살이랑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먹는 것 같은데. 여러분들도 네, 맛있게 드세요. 건강. 맛있는 거 드세요.